그에 걸맞게 이동욱 씨가 보여주는 액션 스타일이 밀리터리 액션이라고 불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예. 아무래도 전직 용병 출신이기도 하고 그 무술 감독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가장 그 많이 의견을 나눴던 게좀그 실제 그 군에서 그러니까 특히 외국 그 특수부대에서 쓰는 그런 이제 액션들. 액션 기술들을 가지고 와서 좀 해보자. 사실 우리 이동욱 씨 같은 경우는 액션 천재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작품에서 다양한 액션을 보여주셨는데 이번에 굉장히 또 새로울 것 같아요. 어떤 새로움이 있을까요? 예, 뭐 일단 천재는 아니고요. 예, 그 전에 제가 했던 액션들이 주로 조금 이렇게 판타지성이 많이 가미된 와이어 타면서 뭐 하늘도 날아다니고 무슨 마법도 쓰고 그렇죠. 손만 이렇게 해도 막. 예, 그리고 이제 칼, 이제 긴검 위주로 하는 그런 액션이었다면 이번에는 총기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근접점도 많이 펼쳐지고 칼을 써도 아주 단검을 쓰는 그런 액션들이어서 좀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굉장히 연기하면서 새로웠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새로웠고 연습하는 게 너무 귀찮았어요. 네, 못 들은 걸로 하고요. 자, 이번에는